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기아 EV3 전기차의 실리콘 음극재 첨가 여부에 대해 간심히 만나봅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도중 5% 첨가 언급도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들도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기아 EV3에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자동차에 실리콘 음극재 기반 배터리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는 고급 차에만 적용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3천만 원대 대중 전기차에도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EV3가 성능을 높이면서도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 증가를 기대하는 신차로 기대를 모으면서 동시에 실리콘 음극재 대중화에도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전 영상에 실리콘 음극재 가격이 20달러 미만으로 내려가 함유량을 높이는 것에 코스트 부담이 없어졌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신형 타이칸의 실리콘 함량이 8%라고 기사화되었습니다. 포르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형 타이칸이 1세대보다 충전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세대가 37분인데 신형은 18분 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실리콘 음극재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1세대는 실리콘 함량이 5%인데 이번에 8%로 늘어났죠. 고속 충전을 위한 실리콘 음극재의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8%의 첨가도 의미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향후 10% 이상, 기종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5%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V3에 적용된 배터리가 인도네시아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SK온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LG 엔솔께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터리 모델은 무엇을 썼느냐에서 E70, E81A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듈, 팩을 조립하는 곳에서 셀을 받으면 사진과 같이 모델이 보이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EV3에 최초로 적용되는 모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셀은 크기, 비율이 다릅니다. 위에가 79, 아래가 81인데요. 79가 81보다 더긴 구조입니다. 참고로 숫자는 용량을 나타냅니다. 79A, 81A. 영어 단어 A, B는 LG 엔솔이 부여한 어떤 의미가 있겠죠? 아직은 모릅니다. 현재 파우치 셀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니디렉션 셀, 바이디렉션, 롱셀, 로하이트셀 네 종이 있습니다. 81이 롱셀, 79가 로하이트셀입니다. 23년 12월 기준 파우치형 제품 라인업으로 파워셀, 에너지셀, 숏 모듈, 롱 모듈, 경량 모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셀은 12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79, 81 모델은 안 보이네요. 좀더 상세한 규격을 보자면 상업용 EV 카탈로그를 보면 됩니다. 이것도 23년 12월에 나온 거라 나름 최신 버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구글에 LG 엔솔 커머셜 EV 카탈로그로 치면 원본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자료의 주석에 보면 셀 레벨로 테스트된 자료일 뿐이며 세부 값은 사양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값은 고객이 정의한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E79가 보입니다. NCMA 양극재, 그라파이트, 흑연. 여기 보면 크기가 길이 548mm, 폭 100mm, 두께 8.55의 사이즈입니다. 옆에 보면 66C는 길이가 354로 짧죠. 이렇듯 배터리의 길이의 차이가 있고, 여기 보면 로우볼트지 셀, HV 셀, 하이브리드용 셀도 있는데요. LV9.8에 보면 9.8A LTO 음극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하이브리드 셀은 5.5A 규격으로 배터리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여기에는 실리콘 함량이 되어 있는 배터리 셀은 없죠. 그러니 79는 사이즈도 안 맞고 실리콘 함량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E72B에 보면 SiO 산화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극재도 NCMA, NCM으로 구분되어 있죠. 여기 보면 E101A가 있는데요. 이것이 580으로 E70 548 대비 좀더 길이가 길죠. 두께도 9 정도로
롱이면서도 로하이트 셀입니다. 다시 E72B로 가면 여기에 실리콘 함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영원히 정확한 수치를 확인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1865-2170으로 변하면서 최초로 실리콘을 넣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수치는 성분 분석이나 용량 계산으로 유추할 뿐입니다. LG엔솔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 81A 모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81A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 모델은 최신 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생산된 배터리라 판단되는데요.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E72B와 동일한 크기 화학 조성으로 판단됩니다. 용량이 72B가 72.2A, 81A는 81A겠죠. 길이와 폭은 동일하니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 11.44보다 큰 13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리콘 함량을 더 넣은 것이 아닌가. 여기 E71A 배터리 셀의 두께가 보입니다. 72B와 동일한 사이즈로 보이는데요. 두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극판을 한 개, 두 장, 세 장 이렇게 더 넣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아니면 용량을 늘리기 위해 현재 기술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실리콘 함량을 늘리는 것이겠죠. 이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실리콘을 어떻게 넣을까요? 여기 자료에 기술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더블 레이어 코팅, 실리콘 리치, 전극 싱글 레이어 전체에 실리콘을 함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층을 나누어 실리콘 함량을 달리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초고속 충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멀티 레이어 응급 구조가 고속 충전 환경에서 배터리 수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블 레이어는 코팅 기술도 필요합니다. DLD, 더블 레이어 슬롯 다이 코팅 기술. 여기 그림에 보면 위와 아래 코팅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른 종류의 화학 조성을 동시에 코팅하는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이죠. 앞에 실리콘 더블 레이어 층과 연결되죠. 그리고 실리콘은 산화 실리콘에서 고효율이 되기 위해서는 흰색 순수 실리콘과 산소 마그네슘이 첨가된 이 실리콘을 섞어서 사용하면 효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이것은 2019년부터 적용되고 현재 엔시엔솔의 기술인데 이것이 향후에는 실리콘 카바이드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죠. 자, 이렇듯 실리콘 응극제 함량은 지금은 5%라고 하면 향후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실리콘 응극제는 가성비가 좋고 고속 충전, 용량 개선 등의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